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그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소개돼 가지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민자, 법법자, 민법 여러분들 아시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민자, 법법자인데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법이 바로 민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법 834조에는요. 남편과 부인 간에, 부부 간에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할 때 협의상의 이혼도 있고요. 또 재판상의 이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본인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혼 사유가 뭐 남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부인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형성했던 그 재산이 있다면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839조의 2에는 뭐가 있냐면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간에 어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청구는 당연히 이제 이혼은 가정법원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988년이죠. 그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 일대 그딸 노소영 씨하고 그 당시 SK 그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의 아들 당시 최태원 씨가 1988년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이 돼가지고 이런 재산 분할을 노소영 씨가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 1억과 그리고 위자료 1억하고 재산 분할로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해라. 655억 원 이렇게 판결 났었죠. 그런데 이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어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2심에서는 1심보다 20배 가까운 금액이 나왔어요. 위자료는 20억. 위자료 20억에 재산 분할은요, 1조 이야, 재산 분할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2심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해가지고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금은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 금액일 겁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이제 3심. 이건 항소가 되겠죠? 이건 이제 상고가 되겠죠? 상고를 한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렇게 남편과 부인 간에 이혼을 해서 이혼하게 되면 뭐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겠고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형성했다면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SK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SK 운영할 때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의 딸하고 영빈관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SK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크나큰 방패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SK가 그런 성공적인 그런 경영활동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영향도 아무래도 있겠죠.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2심에서 이렇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했는데 1조 1조 3,808억 원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마 대법원의 이제 3심이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